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네마 오디세이 슈베르트 트리오가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영화 베를린드. 네, 이 베를린드의 비극적 선율 슈베르트의 트리오입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역사극, 시대극입니다. 이 영화에 대한 한줄 요약은 역사의 소용돌이에 던져진 한 남자의 초상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에 던져진 한 남자의 초상. 그 역사의 소용돌이는 바로 7년 전쟁이죠. 그 남자는 바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베를린드는 그 남자가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 영화에서는 단 하나의 인공 조명도 허용치 않는 촛불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자연광으로 찍은 그런 미학적인 영화입니다. 강의 제목은 베를린드와 슈베르트 트리오. 제 강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슈베르트 트리오라는 클래식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는 그 시점에서 이 비극적 슈베르트 선율을 채택했는가? 자, 지금 음악은 아름답게 바뀌고 있죠. 아름다웠던 시절을 얘기하는 듯한 그런 그 첼로 바이올린의 음색이네요. 네. 자. 이 베를린과 슈베르트 트리오 이 강의를 통해서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고 그 역사적인 7년 전쟁이라는 그 배경, 그 유럽에서 그죠? 예. 그것도 배워보고 또그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연출됐는지 의상이라든지 모든 어떤 조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 강의는 2시간 동안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한 영화에 대해서, 한 작품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음악과 인문학과 영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 시선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다면은 항상 그렇죠. 옷을 잘 입을 수도 있고요. 화장을 잘할 수도 있고, 창의력을 회사 일에서 발휘할 수도 있고, 섹시해질 수도 있고, 색깔을 잘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애도 예쁘게 할수 있겠죠. 사업의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미학적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리스본행 야간 열차입니다. 자, 리스본행 야간 열차 같은 경우에는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오는데, 이 제레미 아이언스의 진짜 나이 들어서 하는 그 말년의 작품처럼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영화입니다. 리스본행 야간 열차인데, 여기에 대한 한줄 요약은 일상이 신념으로 바뀌는 여행입니다. 일상이 신념으로 바뀌는 여행. 과연 무엇 때문에 이 평생 동안 교직에 있던 이 사람에게 갑자기 학교를 이탈하고 어떤 신념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 윤리와 도덕성, 그 윤리와 도덕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거든요. 예. 카네이션, 포르투갈의 카네이션 혁명을 바탕으로 이어나가는 굉장히 멋진 영화죠. 자, 일상이 신념으로 바뀌는 여행. 여러분들은 그런 여행을 해보셨나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닥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이라는 그 아름다운 도시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강의 제목은 리스본행 야간 열차와 모차르트입니다. 예. 여기 또 다른 한 명의 주인공은 아마데우라는 주인공의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모차르트 피아노 작품을 연주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요. 예. 왜 모차르트가 나올까? 네. 그
아름답지 않은 시대의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대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서는 모차르트 음악을 다루고 영화를 다루고 인문학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네, 다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문학으로 나왔는데, 이 문학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학책을 읽고 이 영화는 한두번 정도, 세번 정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정말 좋은 장면이 많고 생각할 것들이 좀 많고요. 정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포르투갈의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제 주변에. 자, 정말 추천드립니다. 리스본행 야간 열차, 최고의 예술 인문학 영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죠. 자, 이렇게 3부까지 헤어질 결심, 베를린 든 리스본행 야간 열차 이렇게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